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 곳곳에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 2020년 현재 38개국에 442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4기의 원전이 운전 중인데요. 21기의 가압 경수로와 3개의 가압 중수로로 대부분이 가압 경수로 원전입니다. 지금부터 가압 경수로 원전의 내부를 살펴봅시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로 가볼게요. 원자로 내부에 핵연료와 물이 있습니다. 원자로 속의 핵연료에서 핵분열로 열을 만들고 그 열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데요. 핵심 원리는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원자핵이 쪼개질 때 튀어나오는 중성자의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줄여주어야 의도한 대로 핵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감속제인데요. 물이 사용됩니다. 또한 물은 원자로 내부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또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냉각제라고 합니다. 가압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물을 감속제와 냉각제로 같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증기발생기로 가볼까요?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보통 원자로 주변에 여러 개가 놓이는데요. 원자로를 통과하여 섭씨 약 320도 정도로 아주 뜨겁게 가열된 물이 증기발생기로 들어가면 수천 개의 전열관 속을 통해 흐르면서 열 에너지를 전열관 바깥쪽으로 전달하고 그 열로 전열관 바깥쪽에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로를 통과한 물과 증기발생기의 물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전열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냉각제로 사용되는 물은 보통의 물입니다. 섭씨 100도에서 끓어서 수증기가 되죠. 물이 끓어 수증기로 바뀌면 냉각제와 감속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자로 내부를 순환하는 물은 섭씨 300도 이상에서도 계속 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가압기가 필요합니다. 압력을 높이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가압기는 섭씨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물이 끓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높은 온도의 물로 증기발생기에서 물을 끓여 수증기를 생산합니다.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터빈을 통과한 수증기는 복수기로 이동, 차가운 냉각수와 만나 급격히 식으면서 물방울로 바뀝니다. 차가운 컵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때 많은 냉각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해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겁니다. 수증기가 응축되어 물이 되고 이 물은 다시 증기 발생기로 공급되며 또다시 수증기로 바뀌어 터빈을 돌리고 복수기를 거쳐 다시 물로 됩니다. 증기 발생기와 복수기를 순환하는 이 물은 방사능을 띠지 않고 원자로를 통과하는 냉각제와도 철저히 분리됩니다. 이번에는 원자로 위에 설치된 막대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이것은 제어봉이라고 하는데요. 핵분열 연쇄 반응의 속도와 크기를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중성자인데요. 제어봉을 원자로에 삽입하면 핵분열 때 나오는 중성자 중 일부가 제어봉에 흡수되므로 원자로 내부의 핵분열 반응이 줄어듭니다. 삽입된 제어봉을 빼내면 핵분열 연쇄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원리로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